강한 서브 짧아요. 김연경이 거들어 줍니다. 루시아 하이볼 찍어 누릅니다. 네, 굉장히 잘 때렸네요. 아, 득점 이후에 연결을 해준 김연경을 가장 먼저 찼습니다. 아, 맞습니다. 김연경 선수 굉장히 높았고요. 예. 이런 볼을 미팅을 맞추기 쉽지 않았는데 잘 맞췄습니다. 이번은 양효진 오늘 개인 3득점 길게 빼줬고요. 한국의 반격. 오른쪽 찬스 볼. 네. 또 새로운 좀 마음도 단단히 좀 먹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서 또 이다영 세터도 20대 15. 강한 서브. 루시아 다시 한번 백업해. 이번엔 득점. 점수를 내주긴 했습니다만 전아리 선수가 연속 두 차례 묵직한 서브를 보여줬습니다. 어떤 전력의 팀인지 분명히 알고 있을 겁니다. 들어올리는 수비 채공 시간 깁니다. 깊숙한 위치로 떨어집니다. 아, 서브 강력합니다. 백으로 오른쪽 후위 공격 쫓아갑니다. 오른손 서브 블로킹이 한자리 수비를 할 때는 아 여기서는 수비를 해줘야 돼요. 네. 직선으로 빼냈습니다. 고유림 선수 장애물이 있었기 때문에 또 18대 15 뚝 떨어지는 서브 루시아 오퍼 했었고요. 예. 그리고 또 오늘 현대건설이 전체적으로 수비된 이후에 연결해서의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레프트의 굉장히 성공률도 올라갑니다. 김세용 레이크 양유진의 반격 직접 업커버 멀리 자세가 나빴습니다. 루시아 커버하고 있습니다. 서브 잘 들어갔어요. 어택라인 근처로 루시아 스파이커. 타임아웃 때 분명히 좌우로 찢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네. 바로 응답했습니다. 이다영 서브 길게 빼줍니다. 이대영 셋업 다시 고이림 쪽으로 먼 거리 연타 루시아 코트 안으로 떨어집니다. 들어가네요. 네. 자 지금도 이다영 네. 세터가 그러니까 레프트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가 완전히 몸을 비틀면서 루시아 선수 양해준의 서브 낮게 깔려서 들어갑니다. 이재영 다시 한번 공격을 시도해봤고요. 고유림의 반격 안쪽에 근데 여기에 공격까지 득점이 나야 되거든요. 예. 분위기를 못합니다. 15대 12 점차로 앞서가는 현대건설입니다. 잘 받쳐 올라갑니다. 중앙 파이터 양현진 밀어넣습니다. 러시아 백업해 어려운 네, 공격 네. 득점. 자 오랜만에 오른쪽을 사수했고 조수빈 선수의 몸을 날리는 수비 결국 득점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김연경의 서브 또 양현진 수비 성공. 오른쪽 하이볼 연속 득점. 네, 네. 루시아 선수가 지금 2득점 계속 해주고 있네요. 네. 21 동점 루소 맞춰서 갔습니다. 한국 볼 오른쪽 찬스 볼을 득점으로 이어갑니다. 블로킹이 하기도 어렵고요. 그러니까 루시아 선수가 이 4세트에 들어오면서 20점 이후에 굉장히 지금 22대 22 루시아 반대각으로 아 확실히 살아났네요. 네, 루시아 제 없이 선수들에게 작전 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벌써 루시아 선수가 40%까지 끌어올렸네요. 예.